사람들은 보통 원하지 않는 일들이 삶에 일어나면 자신이 끌어당기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엄청난 사회적인 사고가 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그 사고를 떠올렸을 리가 없다 라고 말하면서 나쁜 일은 결코 내가 끌어당기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르면 그 사람들은 그 사건과 같은 주파수에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정확하게 그 사건을 떠올려서 그런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그 발생한 사건의 주파수와 자신이 생각한 주파수가 맞아떨어져서 그런 일에 휘말리게 되었다고 설명하지요. 누군가가 아, 나 무슨 사고 당할 것 같아 라고 막연한 공포나 두려움, 불안감이 든다면 그리고 그 생각이 한동안 지속된다면 정말 그런 사고가 날 장소에 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저 운에 따라서 나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생은 내 손에 달려있고 내가 좋은 생각만 하면 좋은 일만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이런 말을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에 따른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중요하지요. 론다 번이 말하는 비밀에는 하나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그 많은 길 중에서 자신에게 잘 맞는 길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때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자신의 감정입니다. 감정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창조하게 도와주는 가장 훌륭한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보고 경험하는 모든 일은 생각의 결과이고 감정 역시 그런 결과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재빠르게 알려줍니다. 나쁜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고 좋은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는 이런 자신의 감정을 잘 관찰하고 인식하여 그 감정의 주파수를 잘 찾아야 됩니다. 생각과 감정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생각은 우리의 주파수를 결정합니다. 감정은 우리가 어떤 주파수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만약 기분이 좋다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주파수에 있는 것이고 기분이 나쁘다면 나쁜 일이 오는 주파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기분이 좋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파장이 흘러나가 기분이 좋아지는 일들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됩니다. 반대로 기분이 나쁘다면 틀림없이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내 인생에 좋지 않은 일들을 더 끌어당기게 되지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우주가 보내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 우리는 파장을 내보내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보내진 파장은 응답되어 돌아옵니다. 그 응답이 바로 감정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좋은 생각이라면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나쁜 생각이라면 기분이 나빠질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통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나쁜 일이 계속 생기는 것을 우리는 악순환이라고 부릅니다. 나쁜 일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고 기분이 좋지 않으니 더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내게 나쁜 일들을 끌어당기게 되지요. 우리는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생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나쁜 생각을 멈추고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보통의 사람들은 회사의 분노를 표현하고 배신감을 느끼며 앞으로 먹고 살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아, 나도 이제 회사 생활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내 사업을 해볼까? 하고요.
내 사업으로 생각을 전환하는 순간 그동안 보지 못했던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결과 직장 생활을 다녔을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기분이 우울할 때,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생각을 전환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때는 기분 전환 도우미들을 만들어 보세요. 기분 전환 도우미란 당장 기분이 바뀌게 해주는 것들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거나 좋은 음악을 듣거나 아름다운 그림을 감상하세요. 고작 1, 2분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